중부내륙선 철도 공사가 한창인 충주는 요즘 예고 없이 시작된 발파 때문에 몇몇 농촌마을 주민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 같은 국책사업의 일정 부분에 희생을 요구할 수도 있겠지만 개인 집수리를 할 때도 이웃들을 찾아가 조심스럽게 양해를 구하는데 이제 이러한 공사 관행도 조금은 달라질 수는 없는 걸까요? 심충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요한 농촌마을의 일부 주택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하루 두 차례 이상 마을을 뒤흔드는 폭파 진동과 굉음 때문입니다. 이런 일은 벌써 두 달 남짓. 주민들은 정신적 고통을 주장합니다. 집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 그런데 간이 막 싹 빠지는 것 같아서 다리심이 쫙 빠지더라고. 그래 그 뒤로부터 이렇게 뭐 말만 들어도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집단적 해결 방안을 정하는 과정에서 일부는 불필요한 의심까지 받는 등 여느 환경 갈등처럼 주민 분란 조짐도 나타납니다. 거기 가서 얘기 좀 해봐라. 나 갔다 왔는데 그런다, 자꾸 그런다 하니까 혹시 그러면 이장이고 대니면서 뭐 이렇게 먹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도 지금 말들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제 기분이 어떻겠어요, 이렇게 되면. 중부 내륙선 철도 터널을 뚫기 위해 인근 산을 폭파하면서 비롯된 일입니다. 이런데도 최초 폭파가 임박해서는 아무 예고도 주민 양해도 없었던 상황. 대형 국책공사 주변의 일부 희생은 인정해도 주민들은 마치 소수의 희생을 당연시하고 강요하는 듯한 이런 행태는 못 참겠다며 단체 행동을 예고했습니다. 옆집에서 건축하고 시끄러우면은 떡을 해서 양해를 구하고 이랬는데 이거 시골 사람들이라고 무시하고 그냥 마구잡이식으로. 시공사는 규정대로 했을 뿐이라는 입장인데 규정 자체가 소수의 희생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엿보입니다. 법적 기준대로 좀 관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이제 마을 주민들이 불편을 없도록. 전체를 위한 일부의 희생을 당연시하던 과거 개발 시대의 논리가 총연장 100km에 이르는 오늘날 국책 철도 사업에서 수백 개 마을에 또 희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